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유덕령의 시선으로 본 광스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라 사진은 색상화시킨 것입니다. 청나라 11대 황제 광서제의 죽음은 오랫동안 미스테리였습니다. 정황상 독살당한 것으로 보였지만 입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서제가 죽은 지 100년이 된 2008년에 중국에서 광서제의 무덤에서 유골과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독극물 반응 실험을 했고 그의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비소 중독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광서제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에 병사했다는 설과 독살되었고 서태후나 위안 스카이가 관련되어 있다는 설 등입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는 서태후의 1급 호트레이디이자 통역가로 몇 년간 자금성에 머물렀던 유덕령의 저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덕령과 관련된 영상은 서태후에 관한 다섯 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덕령은 1903년에 자금성에 들어가 1905년에 아버지의 병을 이유로 자금성을 떠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미국인 외교관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자금성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출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태후의 별칭으로 불렸던 올드부다라는 책인데 그 속에 1908년 광서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금성에 있던 시절의 광서제, 팡유웨이, 이연영, 위안스카이, 젊은 황후, 동치제의 네 후궁을 비롯하여 왕실의 많은 이들을 알고 있었고,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마지막까지 자금성에 있었던 환관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책에 기술한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을 합쳐서 내린 결론이기에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과학기술이 입증한 독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태후는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할 때 시안으로 피란을 떠나면서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광서제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이홍장이 연합군과 협정을 맺은 후에 다시 북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성에 돌아온 후에도 광서제는 영대에 갇힌 삶을 살았고 서태후가 이화원으로 갈 때면 그곳으로 옮겨져 사방 통로를 벽으로 막아놓은 거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광서제는 환관들의 시중을 받았고 아침이면 서태후에게 무난 인사를 갔지만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진비의 가족이 우물에서 진비의 시신을 꺼낼 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진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후는 그가 명목상이라고 해도 황제였기에 형식적인 예우를 했지만 반감을 감추지 않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리 없는 광서제는 관례에 따라 서태후와 식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음식 하나도 편안하게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서태후를 불신했고 그녀에게서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군주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서슴이 시퍼런 서태후 아래서 약한 존재였고 두뇌가 있었지만 사용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육류 황후가 그의 옆을 지켰지만 진비를 잃고 갇힌 삶을 사는 그에게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주변에 그를 보필하는 환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밀정이나 다름이 없었고 광서제의 일거수일투족을 서태후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의 환관들 중에서 최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는 이연영이었습니다. 이연영은 서태후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환관의 최고 지위를 넘어서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아첨과 서태후의 편애를 바탕으로 환관이었지만 온갖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서태후가 오직 그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해 줄을 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광서제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 때문이었는지 매일같이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기로 썼고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광서제의 일기를 발견한 한 환관이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연영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적어도 태후보다는 오래 살 것이다. 태후가 죽는 즉시 배신자 위안 스카이를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이연영 또한 그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광서제는 위안 스카이의 배신에 이연영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영은 위안 스카이를 참수시킨다는 말은 놀랍지 않았지만 자신 또한 참수시킨다는 말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서태후에게 그것을 보고했고 서태후는 광서제보다 그녀가 오래 살아야 모두에게 이롭다는 그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자신에 맞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서제가 아팠고 여전히 아픈 것은 약을 짓는 사람의 부주의일 수도 있으니 이연영에게 광서제를 책임지고 돌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연영이 광서제의 식사와 약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광서제의 병세는 더 나빠졌고 서태후는 그를 걱정하는 척하며 한 번씩 그를 방문하여 병세를 물었습니다. 광서제는 이연영이 주는 약을 먹는데 병세가 더 나빠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태후는 그것에 대해 이연영을 질책했고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연영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진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환관 최옥규에게 물었듯이 말입니다. 이연영은 불길한 새처럼 광서제 주위를 맴돌며 입술로는 그를 동정하고 눈으로는 그를 비웃으며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광서제는 자신에게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이연영이 주는 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육류 황후가 찾아왔지만 서태후에게 강요된 표정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녀를 광서제는 극도로 싫어해 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광서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광서제에게 자금성에서의 삶은 영원한 악몽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그는 황제만 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도광제의 아들인 순친왕이었고 어머니가 서태후의 여동생이었기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족의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불행은 서태후의 선택으로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덕령은 이연영 뒤에 미안스카이가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서제의 죽음 뒤에는 서태후와 이연영의 암묵적인 결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서제의 죽음 당시 그녀가 자금성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설사 있었다고 해도 당시의 어린 그녀로서 전체 그림은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광서제의 운명이 4살짜리 아이가 밤 12시에 불려와 황제 즉위식을 했을 때 결정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정의 황제 즉위식, 그것은 미신과 점술을 신봉한 서태후가 점술에 근거해 정한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황제였던 광서제는 그렇게 서태후의 꼭두각시로 평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음 차례로 서태후의 선택을 받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태후는 밤 12시에 영문도 모르고 울기만 하는 어린 푸이를 데려오게 하여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두 어린 황제는 서태후가 불길한 기운을 불어넣은 야밤의 황제가 되었고 그 어둠의 기운은 평생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